네, 채널K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촉발된 큰 하락과 그 안에서의 변동성을 거쳤고, 최근에는 약간 그 변동이 주춤하는 듯합니다. 물론 뭐 적지 않은 변동성 일관으로 보여주고 있고, 종목들로 개별 단위로 들어가 본다면 변동이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만, 그래도 한창 컸던 그 변동의 구간에서는 약간 진정이 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여전히 글로벌리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수급은 왜 이런 것인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본시장 연구원의 황세윤 박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전반적인 사회활동, 경제활동들이 좀 위축되다 보니, 네, 뭐 경기 조금이 아니고요. 많이, 많이 그렇죠. 위축되고 경기 있습니다. 이제 상황 악화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들 하고 있고, 그래서 각국이 이제 고강도 부양책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역시도 하느니 이제 B컷 금리 인하를 해서 50bp,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또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재난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수요, 소비가 너무 크게 이제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기업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매출이 떨어지면 기업의 경영 상태, 재무적 상황이 나빠지고 도산의 위험성들이 증가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그렇죠. 부분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으로 이르게 되면 위기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관찰이 되고요. 대규모 실업,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 위축, 그리고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업종들로부터 이쪽으로 계속해서 파급 효과가 퍼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차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정책도 그렇고요. 한은의 그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인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부양책이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소비자들이 느낄, 투자자들이 느끼려면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는 점. 따라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일단 통화정책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위기 상황이 금융 쪽에서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그 그렇죠. 특징들 때문에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게 즉각적인 소비 확대로 연결되기에는 그 연결고리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보다는 현재로서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00조 원 규모로 지금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유동성 지원 기능,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시장 안정화,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하는 이런 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고요. 아마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게 이제 현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이제 그렇죠. 지원이거든요. 상품권 예, 같은. 특정 시기 안에 무조건 소비를 해야만 네, 그렇죠. 이제 기한이 있는 네, 것도. 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의 자금이 이제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이제 풀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1년 GDP가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면 0.4%에서 0.5%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 최소, 물론 이제 소비 승수 효과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최소 0.4%에서 0.5%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걱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도 사실은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적절하게 어찌됐든 강도 높은 호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함께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 다만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발현되려면 시차는 조금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부분 언급을 하셨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을 적절하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 연간으로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금융 부문에서 시작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소비, 투자, 생산 다 이제 위축되면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까지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네. 사태의 전개 방향?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금융위기까지 연결이 되려면 사실은 그 연결고리의 핵심은 기업 도산이라고, 네네, 그렇죠. 기업 도산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금융회사들이 기업체에 대해서 대출이라든지 회사채라든지 혹은 CP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자금을 공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보통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 도산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업종에서만 충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융회사까지 그 충격이 전가될 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이제 기업 도산을 막는 작업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그래서 지원한 중요한 네네.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기업 도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실은 기업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네. 매출이 일어나면 자금이 들어오고요. 기업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들이 이제 매출을 확대시킬 네.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1분기와 2분기 정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은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전분기로랑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 굉장히 이제 네. 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사실상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네. 이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 이제 활동 동향, 이제 2월 산업 활동 동향까지는 나왔거든요. 네. 산업 활동 동향을 보시면 서비스업 생산, 그다음에 소매 판매 같은 데서 그 이제 위축 되는 모습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숙박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음식 주점업, 그렇죠. 그다음에 운송업, 그다음에 여행업 이런 쪽에서는 그 이제 충격의 크기가 1분기에 이미 굉장히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1분기에 이제 전체 경제 이제 생산 활동에 있어서 크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아마 1분기에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2분기가 최악의 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3분기부터 이제 조금씩은 그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완화되는 네. 그래서 4분기 정도는 가야 이제 조금 완화되는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전체 이제 연간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는 사실 마이너스만 아니면 선방하는 거다라는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내외 정도 수준 그 근처에 네. 이제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약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실물 경제는 지금 계속해서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오히려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증시는 지금 굉장히 그렇죠. 상대적으로 선방을 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어제 좀 떨어졌고요. 오늘 다시 이제 조금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증시와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상당히 꽤 커 보인다. 물론 이 증시가 반등을 했던 거는 결국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네. 그렇지만 향후 2주 정도는 추가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대단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축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셰일가스 업체, 셰일가스 채굴 업체의 지금 파산 소식이 네.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기업 사이드로부터 파산과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이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 그렇다면 향후 1주 내지는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들이 네네네. 더 높아 보입니다. 1600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물 경제 악화는
시장은 2분기에 이제 정점을 지날 걸로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에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는 방향이란 측면에서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증시는 사실 미리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약간의 회복세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전에 이제 회복을 연속적으로 갖고 갔던 구간들과 비교해봤을 때 차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담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의 매수가 최근에 특히 굉장히 도드라지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수급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돌아서고 있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바닥을 확인한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지 박사님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우리 주가 지수를 이제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는 네. 상당히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주가의 하락폭은 사실 굉장히 그때에 비하면 그렇죠. 작거든요. 근데 이제 실물 경기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의 실물 경기 위축 모습이 조금 더 심한 네.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실물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주가를 사실 상당 부분 떠받쳐온 이제 그런 효과가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증시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35%에서 40%의 지분율을 이제 여전히 가지고 네. 있습니다. 조금 변동은 중간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투자 주체로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사실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는 여전히 정점 근처에 오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고요.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사망자도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이 훨씬 더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으로 경기가 떨어지는 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향후 2주 정도의 기간에는 점차로 기업 도산,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기업들의 도산 소식, 특히 네. 이제 오일 관련 그런 기업들이 많을 것 같긴 네. 합니다만 그런 기업 도산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자금 확보, 현금 확보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당분간 향후 2주에서 3주 기간은 외국인들의 현금 확보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귀환은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해 보인다.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상승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2차 하락, 물론 2차 하락의 폭이 그렇게 대규모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은 네. 하진 않습니다만 다시 2차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일단 뭐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위로의 방향성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박사님 진단이고 외국인의 매도는 이제 기업들의 도산이 본격화되고 뭐 이런 구간들을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현금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잦아들어야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안정을 네.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자금 유입이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네.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된 경기 상황에 대한 악화가 아직까지는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확보해 놓으려는 심리가 그들에게서도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쉘 기업들 뭐 도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유가 납부기 심상치 않죠. WTI가 네. 20달러 선을 배럴당 깨기도 했고요. 러시아 이제 뭐 사우디 본격적으로 증산 이달부터 이제 나선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사실 뭐 20달러가 마진은 아닐 거다. 그렇습니다. 일단 하고 있어요. 네, 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20달러가 무너졌는데 당분간은 20달러 이하에서 유가가 네. 형성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20달러 이하에서 이제 계속 이제 유가가 형성되는 기간이 아주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우디에게도 그렇고요. 러시아 그리고 미국 모두에게도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러운 순간인 거는 시간인 건 분명하거든요. 다만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의 그 셰일가스 생산 규모를 줄이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전쟁 같은 상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유가가 20불 이하로 내려가서 15불 그때 근처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저유가 그러니까 20불 이하의 상태가 계속해서 길게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네. 따라서 현재가 저점 근처까지 내려온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라는 전망은 할 수 있겠죠. 네. 특히나 20달러를 터치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는 주가 하락 속도가 지금 굉장히 분화가 네, 되고 있거든요. 60달러에서 20달러까지는 정말 금방 내려왔는데 그렇죠. 20달러부터는 지금 주가 하락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은 결국은 20달러 근처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가의 하락이 뭐 당장 방향을 틀 거라고 보기는 역시 뭐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가능성 그리고 이제 가격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배럴당 20달러 선 언저리에서는 추가 하락을 좀 저지하고자 하는 힘들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이야기를 네.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시장이 뭐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좀 달리 봐야 한다. 산업을 보는 관점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또 언택트 소비도 빠르게 늘고 있고 뭐 또 수업도 집에서 한다고 하고 근무도 집에서 한다고 하고 뭔가 좀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듯한 상황인데요. 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랄까요? 이걸 투자와 좀 접목시켜서 본다면 관심 갖고 볼 만한 향후의 업종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재택근무라든지 이제 언택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사실 이제 시작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이러한 산업들의 발전 내지는 진행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 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오프라인 가서 직접 쇼핑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다 해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생활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메모리의 제공, 그 다음에 조금 더 사람들이 편하게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 이런 관련된 IT 산업에 있어서 이제 더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집중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이제 원격 진료 서비스라든지 이제 원격 근무와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방식의 이커머스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사실은 바뀌기 조금 어려운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은 사실 이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빨리 미래가 다가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투자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산업군을 보는 시각을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채널K의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시훈 박사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